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성경에 나오는 단어를 조건적으로 오해하면 성경은 꽝이에요. 엉망이 돼버려요. 그런데 그런 실수를 지금 너무너무 많이 범하고 있어요. 이 조건적인 사람이 쓰는 어떤 단어와 예를 들어서 분노라는 단어가 있다. 그러면 우리가 분노, 인간이 분노한다라고 할 때 그 분노라는 단어의 의미, 뜻과 하나님이 분노한다라고 할 때 그 뜻이 같을까요? 그건 같을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분노한다는 것은 그거는 무조건적 사랑이 하는 분노야. 그러면 조건적인 사랑을 하는 우리가 분노하는 것하고 같을 리가 없죠. 그래서 특히 우리 인간의 감정을 나타내는 그런 성경에 나오는 단어. 사실 사랑한다는 단어조차도 우리가 보는 사랑이라는 단어, 성경에 있는 단어와 하나님이 그 사랑이라고 했을 때 그 뜻이 다르다고 우리는 우리가 사랑이라는 단어를 성경에서 읽으면 조건적으로 해석하고 그렇죠.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써놓은 것을 우리는 조건적으로 읽는 거야. 하나님이 내가 분노했다 또는 선지자들이 쓰기를 하나님이 진노하사 했다. 그거를 우리가 읽는다. 성경에서. 그럴 때 그 하나님이 분노하셨다, 진노하셨다 라는 뜻이 읽는 우리가 알고 있는 뜻과 같은 뜻일까? 이제 그러나 지금 대개 사람들이 그거를 같은 뜻으로 해석을 해버리니까 이게 이제 성경책이 아주 혼란스러운 책이 돼버리는 거죠. 하나님이 분노하신다. 자, 누구가 분노했다. 한 인간이 분노했다. 그러면 상대방이 자기 말을 안 들었다는 거야. 그렇죠? 그 자체가 조건적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조건적인 인간들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내 말을 안 들으면 화가 난다고. 화가 나고 그 결과 우리가 분노하고 분노할 때 우리가 하고 싶은 건 뭐예요? 벌 주고 싶어. 상대방에게 해를 끼치고 싶어. 상대방을 고통스럽게 하고 싶어. 마누라들이 분노하면 남편을 벌 주고 싶어. 그렇죠. 그 벌 주는 방법이 뭐예요? 말 안 해. 말 안 해. 그 여자들이 왜 말 안 하는 걸로 벌 줄까? 그 남편을 고통을 주려고 그래요. 그 왜 그런 방법을 쓸까? 여자들은
말 안 하는 게 얼마나 고통이라는 걸 잘 알기 때문에. 근데 말 안 하는 게 여자들에게는 고통이지만 남자들에게는 그렇게 여자들이 느끼는 만큼 고통스럽지는 않아요. 왜? 남자들은 본래 뭐예요? 말이 없으니까. 그러나 그거 고통스러워. 그렇죠? 누가 더 고통스러워? 말 안 하기로 결심한 여자가 더 그래서 고통스러워도 참아야지. 그러면서 하루 더, 하루만 또 더 이러면서 인내하면서 말 안 하는 거야. 참 수고가 많아요. 그동안에 내 몸속에서 일어나는 현상은 뭐예요? 유전자 다 꺼져. 왜? 내 속에 분노가 가득하니까. 그리고 증오가 가득하니까. 사랑이 들어오면, 내 마음 속에 사랑이 들어오면, 꺼졌던 유전자도 다시 켜지는데, 아하, 그 증오와 분노가 들어오면, 유전자가 꺼져버리죠. 그래서, 이, 말 안, 남편에게 말 안 하는 벌을 벌주는 방법을 자꾸 선택하시는 여자분들은 유전자 굉장히 많이 꺼져요. 그래서 어떻게 전주에서 오셨다고요? 말씀을 아주 재밌게 하셔. 진짜 말 안 하기는 힘드실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혹시 그런 방법 많이 써봤어요? 예? 네? 아, 집에서는 별로 안 해요. 그러면 많이 누르시는구나. 그러니까 이 부정맥이 있다고. 예. 네. 그래서 저는 얘기 들으면서 말을 저렇게 재밌게 저렇게 잘 하는데 왜 부정맥이 있을까? 참고. 근데 본래는 말 잘 많이 하는 사람이야. 원래도 안 하는 사람. 말을 잘하고 좀 하는. 그러니까 친구하고 있을 때만 말이 많아지는구나. 그러니까 이 친구 없으면 큰일이겠다. 진짜 내가 농담을 하는 게 아니라 저런 분에게는 이런 친구가 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 모르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생겼다. 는 것과 거의 비슷한 거예요. 왜? 아, 나를 사랑하는 어떤 친구가 있다. 이게요, 건강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남편을 사랑하세요. 네. 특히 여기에 남편을 사랑하세요. 남편한테 너무 엄하게 하시지 말라고. 혼 좀 나볼래? 우리 집 사람은 본래 그 교사였거든요. 교사인데 이제 그 교사라도 이제 평교사가 있고 뭐 직책을 맡은 교사가 있잖아요. 뭐 교무주임이라든가. 근데 이제 우리 집 사람은 본래 직책이 훈육주임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70세가 넘어도 계속 훈육을 받고 있어요. 제가 착한 이유가 바로 그 때문입니다.
아버지한테. 제가 착하기도 하고 또 도 같았잖아요. 그 이유가 바로 다 훈육주임님을 모시고 살기 때문에 다 훈육을 많이 받았어요. 뭐 그건 아마 세상 끝날까지 훈육을 받으면서 살 것 같아요. 여자들은 원래 남편은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하잖아. 그렇죠? 그렇거든요. 그런데, 거기다가 뭐 훈육점 아니라도 자꾸 가르치려고 그러는데, 훈육점이니까 얼마나. 자, 그래서, 자, 그러면, 하나님이 분노했다 할 때하고, 인간이 분노했다 할 때하고 어떻게 다르겠어요? 그렇죠. 증오가 들어있고, 그렇죠. 상대방을 고통을 주고 벌 주려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죠. 하나님이 분노할 때는 우리 인간의 분노의 요소는 없어야 돼. 아시겠죠? 그러면 우리 인간의 분노는 야! 이거지만 하나님의 분노는 뭘까? 아! 자기가 더 고통스러운 거야. 아시겠죠? 왜? 좀 도와주려고 그래도 이 자식이 도움을 뭐요? 안 받겠다는 거야. 예를 들어서 내 아들이 지금 맨날 술 먹고 마약하고 그래가지고 도박하다가 온 재산 다 털어먹고 노숙자가 돼가지고 지금 술 먹고 간이 나빠져가지고 간 경화가 오고 간암이 생겨가지고 지금 이제 말기야. 이제 병원서는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 자식이 노숙자로 있는데 이 아버지가 살 길은 뭐밖에 없어? 뉴스타트밖에 없어. 그래서 아들 보고 야 뉴스타트 가자. 그럼 산다. 내가 비용은 다 대줄 거야. 그러면 살 수 있어. 근데 이 자식이 뭐예요? 쇠되는 거야. 그러면 이 아버지가 분노한다. 하나님이 분노하자. 하나님이 진노하자. 그 말이에요. 그 말은 뭐예요? 내가 도와줄 수 있거든? 내 말 듣고 따라가면 살거든? 근데 이 자식이 관통하는 게 싫다는 거지. 아버지하고 나하고는 상관이 뭐예요? 없다는 거라. 그러면 그 아버지의 심정이 분노라. 그것이 하나님의 분노예요. 우리는 그거를 안타까움이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분노는 안타까움입니다. 아시겠죠? 하나님은 그분의 분노 속에는 형벌 그런 건 없어요. 왜? 말 안 들어도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말 안 들어도 사랑한다는 말이 바로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하다는 말이야. 그래서 이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 차고 넘친다는 말, 그것이 참 그 은혜라는 말 자체가 무조건적 사랑이에요. 아무 조건 없이 자격이 없더라도 사랑받을 자격이 없더라도 사랑한다는 것이 그게 은혜거든. 그래서 많은 그 교인들이 은혜라는 말을 사용하면서도 은혜마저도 자꾸 조건적으로 생각해 버리는 그런 오류를 범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분노했다, 말 안 들었다. 말 안 들은 건 고사하고 저 상대방이 예를 들어서 내 아들을 죽였다.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내 말 안 들은 것보다 이거는 내 아들을 죽였다. 내 돈을 떼먹었다. 나에게 막대한 뭐예요? 피해를 입혔다. 막대한 피해, 심각한 피해를 입었을 때 우리가 분노하는 그 마음을 무슨 심 그래요? 복수심. 복수를 해야 되겠네, 이제. 그래서 복수를 해야만 내 속이 시원하겠다. 라고 우리는 생각하는 거예요. 그 복수하고 싶은데 복수를 못하면 답답해서 어떻게? 복수 못하는 것 때문에 뭐예요? 내가 병도 생기고 화병도 생기고 심지어는 내가 죽고 싶어.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얼마나 악해요. 그렇죠? 그렇게 이제 악합니다. 그러니까 복수가 이게 극도에 달하면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뭐예요? 복수는 해야 되겠어. 그러니까 모든 것은 뭐에서 끝나는 거야? 죽음에서 끝나는 거야. 하나님의 방향은 모든 것은 어디서 끝나자? 사랑에서 끝나자. 이게 다. 그러면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이 복수하신다라는 말은 그 무슨 뜻일까? 그렇죠? 하나님도 막 애너무 새끼 네가 나한테 피해를 입혔어? 내가 널 가만둘 수 없어. 사람의 복수심 같은 복수심을 하나님도 품을까? 그걸 하나님도 품는다고 생각하면 성경은 끝입니다. 공부할 필요 없어. 뭘로 성경 말씀 공부해?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복수하겠다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를 좀 알아보자 이 말이야. 성경을 통해서. 요한계시록 보면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이라는 그 책은 그 사도 요한이 이제 그 당시 로마 제국이 그 이스라엘과 그 지금 뭐 유럽의 그 모든 나라를 다 정복하고 뭐였다. 아, 로마의 통치하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제 로마 정부가 이제 그 통치한 나라들을 다 다스리기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이제 각 나라에다가 이런 걸 요구를 했습니다. 뭐를 요구했냐면 너희들 믿고 싶은 신들을 믿어라. 좋다. 각 민족마다 나라마다 신들이 다르잖아. 이제 그런 신들은 대개 이제 우상 신들이고 그 모든 신들은 다 무슨 신이요? 조건적 신들이야. 그렇죠? 그런데 로마가 뭐라 그랬냐면은 너희들의 신도 믿어라. 그것도 잘 섬기라. 그런데 로마 황제도 신이다. 그래서 너희들은 로마 제국이 너희들을 돌보고 있기 때문에 로마 제국의 신인 황제도 섬겨야 된다. 그러니까 모든 나라들이 그건 문제 없지. 우리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기겠다. 그러면서 우리 신도 섬기라고 하니 뭐 큰 문제 될 거 뭐예요? 없다. 그러나 누구에게는 문제가 돼?
그 당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기독교인들은 황제를 신으로 모실 수가 없는 거야. 기독교인들에게 신은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뭐요? 없는 거야. 그분은 무조건적 사랑이고 로마 황제도 그 하나님이 만든 한 인간임에 불과해.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황제 숭배를 거부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황제 숭배를 거부하면 그 거부한다는 명목으로 죽이거나 그건 잘 안 했는데 황제 숭배를 거부하면 먹고 살기 아주 힘들게 만들어놨어. 그러니까 뭐 정부에서 뭐 허가 받는 거, 뭐 장사하는 거, 모든 것을 잘 안 되게 제도를 그래가지고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기독교인들은 진짜 힘들게 살았어요. 네. 정말 배고프고 정말 그러니까 요즘은 참 믿기 쉬워. 아시겠죠? 뭐 예수 믿는다고 뭐 불이익 주는 거 별로 없어. 아시겠죠? 왜 그럴까요? 요즘은 믿는다는 게 믿는 게 아니라서 그래요. 그래서 이 사단 쪽에서 볼 때 뭐 그렇게 골치 아플 거 없어. 네. 네. 기독교인들이 믿는다고 하지만 그 이 시대에 사도 요한의 시대에 믿는 거이면 이건 완전히 엉터리들이야. 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도 누가 진짜로 하나님을 잘 알고 믿느냐, 안 믿느냐는 이제 그게 나타날 시대가 올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도 교회 오랫동안 댕겼지만 암 걸려가지고 뉴스타트 와보니까 그게 믿은 게 아니구나.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이거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힘들어지는 거지. 그렇죠? 그러나 마음속에는 뭐가 있어? 현실은 힘들지만 마음속에는 야, 내가 이 모양 이 꼴로 참으로 부족한 인간이지만은 하나님은 나를 이미 구원하셔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신 것은 이미 기정 사실이구나. 그것에 이제 위로를 받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내 마음에 천국이 건설됐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자, 그러면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이제 이런 이 계시록 시대에 이 계시록을 요한이 썼을 당시에는 정말 기독교인이 됐다 그러면 죽기로 작정했다는 말하고 같은 말이야. 결국은 이제 황제 숭배를 요구할 거고 그러면서 황제 숭배를 하라는 것이 점점 더 강해지고 나중에는 말 안 들으면 뭐예요? 로마로 끌고 가는 거예요. 끌고 가가지고 어떻게
그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밥이 되게 하고 화형에 처하고 그게 기독교인의 운명이었다. 네. 자 여러분 그런데 그 당시 기독교인들이야말로 진짜 목숨을 걸었으니까 진짜 아닙니까? 그렇죠? 이제 목숨을 걸었는데 이제 로마 시민들이 그 원형 경기장에 탁 와서 이제 기독교인들을 이제 처형을 할 때 그거를 보면서 많은 로마 시민들이 목숨을 걸고 기독교인이 됐어요. 왜? 뭐, 그, 많은 로마 시민들이라 봐야, 50%가 됐다, 그게 아니라, 50명, 100명, 그 정도라도 되면, 그거는 그 당시에 많은 숫자인데, 말이야. 그러니까, 소수의 사람들이라고 그래야 되겠다. 왜? 95%의, 그 로마 시민들은, 와, 어쩌게 될까? 너희 하나님이 너희들을 구원하시지도 않네. 그런 하나님을 못 믿어. 이러면서 기독교의 하나님 예수 아무런 힘도 없네.라고 비웃으면서, 우리 황제 앞에서, 우리 황제 신 앞에서 예수도 아무것도 할 수 없네. 그러므로 뭘 예수를 믿어? 우리 황제는 믿지. 이제 이게 95%의 로마 시민들의 생각인데, 그 5%는 왜 기독교인이 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 거기 와서 그 처형되는 모습을 보고, 아, 처형을 당하는데, 여러분, 사람들이 이제 그 지하에 그 감옥에 있다가 처형 당하려고 운동장으로 나오잖아. 나오는데 다 찬송을 부르고, 다 나와서 서로 손잡고 기도하고. 그 5%의 로마 시민들은 저 사람. 저런 평화, 그 얼굴에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은 뭐요? 하나도 없어. 저게 이제 진짜 힘이야. 영적 힘이야. 그렇죠? 저 영적 힘, 정신적 힘이 어디서 오느냐? 아, 저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구나. 나도 저런 사람들이 되고 싶다. 그래서 목숨을 걸고 그 사람들이 기독교인으로 된 거예요. 네. 네. 그게 이제, 그러니까 이 세상, 그러니까, 내가 이거 뉴스한테 해보고, 암 안 나오면, 더 이상 안 믿을 거야. 그러면 그거는 95%의 로마 시민들의 얘기예요. 암 낫고 안 낫고 하고는 뭐요? 상관없네. 정말 이런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야말로 진짜 하나님. 이런 분이 하나님이라면 나도 천국 갈 수 뭐요? 있는 거 확실하네. 아무리 부족해도. 자, 이게 이제 승리야. 그렇죠. 그게 이제 마음속에 천국이 이제 건설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그래서 이 요한 계시록을 요한이 기록할 때만 해도 요한 자신도 이제 그 목사를 했으니까 체포돼 가지고 이제 그 반모섬이라는 데 유배를 가 있었어요. 그럴 때 이제 쓴 편지죠.
그래서 그때는 기독교인이 됐다 그러면 죽을 각오를 해야 돼. 기독교인이 죽는 것을 순교라고 그럽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 이제 보면 요한계시록 6장 9절 뭐 다섯째 인을 떼실 때 이거는 설명하면 복잡하니까 나중에 하도록 하고 내가 보니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제단 아래에서 죽음을 당했다는 건 순교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이 말을 하는 사람들은 순교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순교자들이 큰 소리로 말합니다. 그들이 큰 음성으로 울부짖으며 말하기를 오 거룩하시고 참되신 하나님이여 땅에 살고 있는 그들을 심판하시오. 우리의 피를 갚아주실라. 우리가 피 흘리고 죽었어. 그러니까 우리의 피를 갚아주신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원수를 갚아달라는 얘기야. 그렇죠? 그들은 모두 큰 소리로 주님을 부르며 이렇게 말해도 오 거룩하시고 진실하시며 온 세상을 맡아 다스리는 주님 땅 위에 사는 자들이 저희들에게 행한 악한 일을 심판하시기를 왜 그렇게 더디하십니까? 저희들이 흘린 피에 대한 복수를 언제나 해 주시렴. 순교자들이 자기를 죽인 사람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복수를 해줘야 되는데 왜 이렇게 빨리 복수를 안 해주냐고 부르짖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복수라는 말을 여러분이 잘못 해석하면 이 요한계시록은 꽝이에요. 네, 꽝이에요. 그럼 여기서 이 순교자들이 왜 우리의 죽은 죽음을 왜 복수를 안 해 주십니까? 왜 이렇게 빨리 복수를 안 해 주세요? 하는 말이 무슨 뜻일까? 그래서 여러분 순교자들은 무조건적 사랑을 잘 알고 죽은 사람, 그것 때문에 죽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이 순교자들이 하나님 보고 우리를 죽인 자들에 대한 복수를 빨리 좀 해달란 말이 무슨 뜻일까? 그거는 우리를 죽인 놈들 왜 빨리 안 죽이냐? 이 말일 수는 없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그런데 다들 많은 사람들이 예외도 있지만 이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때 그거를 그냥 조건적으로 해석해 버려. 이러니 이게 이제 요한계시록이 엉망이 되는 거예요. 혼란스럽게 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일까? 복수해 달라는. 그랬더니 하나님이 흰 두루마기를 한 벌씩 주시고 아직도 땅 위에 사는 너희 믿음의 형제들 가운데 순교를 당하여 너희들의 대열에 들어올 사람이 있으니 그때까지 좀 더 쉬며 기다리라. 너희들처럼 순교당할 사람이 아직도 많은데 아직도 그 수가 차지가 않는다. 그 수가 찰 때까지 아따 하나님 취미도 고약해. 순교자가 아직도 부족하다. 그러니까
적어도 7천 명이 순교해야 되는데 아직도 4천 명밖에 못했으니까 3천 명이 더 순교할 때까지 원수 갚는 갚아주지를 못하겠다. 그러니 좀 기다리다라. 이렇게 해석하면 이건 성경을 해석하는 게 아닙니다. 아시겠죠?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게 아닙니다. 자,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 여러분 이제 이거를 깨달으면 이제 하나님이 복수하신다는 말과 이 순교 하나님을 너무나 잘 아는 이 순교자들이 복수해 달라고 하는 말 이거는 같은 뜻이겠죠, 그렇죠? 그럼 그게 무슨 뜻일까? 자, 옛날에 이제 예수님이 막 오셨을 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게 있습니다. 모세시대,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더 옛날로 돌아가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이집트에서 이제 그 출애굽, 홍해를 건너서 했을 때 왔어. 그 광야에서 그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그 모세에게 준 율법이란 게 있어요. 그 율법에 의하면 복수를 어떻게 하라고 했는지 아세요? 상대방이 내 이빨 빼거든 너도 이빨 빼라. 눈을 빼거든 너도 상대방 눈 빼라. 상대방이 너를 화상을 입히거든 너도 화상을 입히고 팔을 부러뜨리거든 너도 상대방 팔을 부러뜨리라. 이렇게 율법을 줬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는 뭐예요? 당했으면 너도 당한 만큼 해라. 그러면 그 모세 율법은 무조건적 사랑 아니잖아. 그렇죠? 그거는 철저히 조건적이네 보니까. 왜 그런 이상한 율법을 줬어요? 상대방은 너를 해치거든. 이제 그래서 예수님이 그 율법을 들고 나와요. 들고 나와서 이 요한복음 5장에서 쭉 보면 5장. 자, 모세 율법에 만일 어떤 사람이 남의 눈을 상하게 하였거든 자기도 그 사람의 눈을 상하게 하라. 남의 이를 부러뜨렸거든 자기도 그 이를 부러뜨려야 하였다. 모세 율법에 그랬다 이 말이. 그러나 이제 그 시대는 뭐예요? 지났다. 이제 내가 왔다. 내가 진짜 주고 싶은 율법이 있다. 그건 뭐라? 예. 폭력으로 대항하지 말라. 누가 네 한쪽 뺨을 치거든? 모세율법대로 하면 뭐예요? 너도 한쪽 뺨을 쳐라. 그게 아니다. 치지 마라. 폭력으로 대항하지 마라. 상대방이 왼쪽 뺨을 치거든? 네 오른쪽 뺨도 돌려대라. 이제 이런 걸 뭐라 그래? 무저항주의. 저항하지 마라. 상대방이 너를 해치면, 이 무저항주의로 승리한 위대한 사람이 있어요. 네? 간디라는 사람이에요. 참 희한한 일이죠. 기독교 국가인 영국이 인도를 정복해가지고 인도를 말할 수 없이 착취했어요.
폭력을 쓰지 말라는 기독교 국가 영국이 인도에 와가지고 폭력으로 인도를 정복하고 뭐 이런 것 좀 다 뺏어가는 거. 그러니까 힌두교 국가 인도 사람 간디가 무저항으로 영국을 몰아내는 거예요. 결국 성공해서 안 했어. 성공했어요. 참, 이 간디야말로 진짜, 어떻게 보면 예수를 제일 잘 믿은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간디가 그랬어요. 나는 예수를 좋아한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싫다. 왜 영국 사람들이 다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나는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내가 저항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그 무장 운동을 일으켜가지고 참 간디가 정말 성인이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인도 사람들도 그 간디를 따라줬어. 자, 그래서 너에게 속옷을 달라고 하는 사람이 있거든. 속옷만 주지 말고 그것까지 벗어주라. 오리를 같이 가자고 하거든. 심리를 같이 가져라. 달라는 사람에게 주고 구워달라는 사람에게 등을 돌리지 마라. 자. 그러니까 완전히 달라졌어. 그렇죠? 이게 무슨 뜻이에요? 왜 모세 때에는 광야에서는 이빨 빼면 이빨 빼라 그러고, 이제 예수님 오셨을 때는 오른뺨을 치거든? 이렇게 확 달라진 것 같지만 사실은 달라진 게 아니고 수준이 달라졌어. 이스라엘 백성이 그 광야에 나와서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율법을 받을 때는 절대로 원수를 사랑하라든가 왼뺨을 치거든 오른뺨을 이거는 그거나 통할 수가 없어. 그렇게 되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미쳤다. 그럴 만큼 그들의 도덕적, 그 정신적, 그 교육 수준 자체가 뭐요? 완전히 꽝이었단 말이야. 그들한테는 무슨 율법이 필요했어요? 살인하지 말라. 사람 죽이지 말고. 왜? 사람 죽이는 거 좀 열받으면 뭐예요? 싸워도 사람 죽이는 거 뭐 식은 죽 먹기. 왜? 430년 동안 노예로 대대로 10대로 노예로 살아온 430년 동안. 그러니 얘들은 아무도 뭐예요? 못 말리는 사람들이. 얘들은 구원받을 자격이 있는 놈 한 놈도 없다 이 말이야. 그래도 하나님은 구원했다 이 말이야. 왜? 그들을 사랑하니까. 왜? 그들을 왜 사랑해요? 그들을 만들었으니까. 만들었으니까. 네. 그런 분이 하나님이다. 그래가지고 이제 사람 죽이지 마라. 응? 그 다음에 뭐요? 남의 여자 건들지 마. 도적질 하면 안 돼. 여러분한테 여러분을 앉혀놓고 제가 여기서 여러분 절대로 옆방에 물건 훔치지 마세요. 이러면 여러분 화낼 거야, 아닐 거요? 그러나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화 내는 사람 아무도 없었어. 훔치면 안 되는 거야.
이런 상황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었다. 열받으면 뭐요? 때려 죽여야지. 죽이지 말라고? 이거 참 힘들게 됐네. 그런 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당시 영적, 도덕적 수준이었다. 그런데 이제 세월이 많이 흘러서 교육도 잘 받고 하나님에 대하여도 이제 많이 배웠고 선지자 뭐 예언자들이 나와서 뭐요 다 교육도 많이 했고 이제 그리고 끝내 누구가 직접 왔어 하나님 아들 예수가 직접 왔으니까 내가 너희들한테 와서 살인하지 말라. 그 시대는 뭐요? 이제 지났잖아. 이제는 무슨 시대다? 싸우자. 원수 갚지 마라. 이빨 빼면 이빨 빼라. 그거는 아주 유치할 때 얘기 아니냐. 그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이빨을 빼면 너도 이빨을 빼라. 하는 이제 그런 율법을 주신 분이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라는 같은 분이 주신 율법인데 결국은 시대가 지나서 교육 수준도 올라가고 그래서 높은 수준에서 이제 주시는 그 복수에 대한 하나님이 가르치는 것은 복수하지 말라는 얘기야. 아시겠죠? 그러면 여러분, 그 모세율법은 왜 이빨 빼면 이빨 빼라, 팔 부러뜨리면 팔 부러뜨려, 눈 빼면 눈 빼라. 그것도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지키기 힘든 거였어. 왜요? 왜 힘들게? 그때는 내가 당했다 하면 뭐요? 내가 일을 당했다 하면 일만 갚으면 속 시원해, 안 해? 안 해? 일을 당했다. 내가 상대방이 내 눈을 하나 뺐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돼? 그 새끼를 죽여야 돼. 그래야 속이 시원해. 상대방이 내 눈 뺐는데, 나도 눈 한 개만 빼려면 많이 참아야 돼. 그만큼 악했다. 이 말이 그만큼 악했다. 그만큼 악했으니까, 오른밤을 치면 왼밤. 이거는 말도 뭐요? 안 되는 거야. 그런데 그게 진짜 하나님이 주시고 싶은 법이야. 그러니까 결국 원수를 뭐요? 사랑하라는 얘기인데, 그거를 그때 광야에서 주실 수도 없고 또 주어도 안 되는 거야. 그런 법을 줘놔도, 싸움이 붙으면 어떻게 해요? 눈 하나 빼면 뭐요? 막 다리도 부러뜨리고 눈도 빼고 막 한 10배 정도로 갚아. 야소. 그러니까 네한테 해를 끼치더라도 네가 당한 만큼만 복수하고 그 사람을 죽인다든가 그러지는 말아라 이거야. 이제 그게 상당히 그 수준만 가도 뭐예요? 그 모세 율법 수준만 가도 그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지키기가 어려웠다 이 말이에요. 그런 차원의 율법 비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자 그러면. 왼밤을 때리면 오른밤도 돌려대라. 그리고 폭력으로
상대방에게, 네 원수에게 대항하지도 말고 공격하지 말라는 말이야. 그렇게 되려면, 그렇게 되려면 우리 인간은 그렇게 될 수가 없어.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 예수 그리스도가 그 무조건적 사랑이 내 마음속에 확 자리를 잡아야 돼. 그래서 예수님이 오른밤을 치거든 왼밤도 돌려 대라 라는 우리 인간으로선 전혀 할 수도 없는, 즉 자기 자신이 내 속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는 할 수 없는 것을 하라라고 할 때, 그것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네 속에 들어가서 너를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줄게 라는 약속이다 이 말이에요. 네. 옛날에 내가 이빨 빼면 이빨 빼라, 눈 빼면 눈 빼라 그랬지. 이제는 그거보다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돼. 이제는 뭐요? 오른밤을 때리거든 왼밤도 안 돌려대? 그러면 넌 천국에 못 와. 이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이제 예수 처음 믿을 때, 여러분 이제 사복음서 중에 마태복음이 첫 번째 아니에요. 마태복음 한 1장, 2장, 3장, 4장까지는 잘 나가다가 여기 오면 이제 초신자들이 막, 와, 이거, 야, 이거 내가 이래가지고 천국 가겠다. 오른밤 지금 왼밤부터. 그럼 나는 못 가는 거네? 여러분, 이래가지고 고민들 많이 하는 거야. 고민하고 하면서 뭐예요? 절망하는 거야. 그럼, 예수님이 이렇게 해줄 수 있으려면 예수님이 그 무조건적 사랑을 내 마음속에 푹 주셔가지고 이렇게 하실 수 있으려면 내가 그 내 속에 들어오시고 싶어하는, 그래서 나를 왼밤을 때리면 누가 때리면 오른밤으로 돌려댈 수 있는 사람이, 사람으로 예수님이 만들어 주시려면 예수님이 들어와야 돼. 그 예수님이 들어오는 것을 성령이 들어와야 돼.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성령을 뭐요? 내가 받아야 돼. 성령을 받으려면 어떻게 받아요? 그래서 이 성령을 받는다는 것이 너무너무나, 무슨 말인지 몰라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방언 받는 것이 성령 받는 것이다. 그래가지고 성령 되면 딸랄랄라 하면 성령 받았다. 그러나 그 사람이 진짜 그 방언을 하는 것이 성령 받은 건지 안 받은 건지를 확인하려면,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내가 그 자식이 내 왼밤을 치면 나도 때려야지 왼밤을, 그러던 사람이 내가 예수님은 그 자식이 왼밤을 때리거든 오른밤도 돌려대라고 그랬지만 나는 내 힘으로는 할 수가 없다. 그래서 뺨을 맞은 것을 분하게 생각하기보다는 내가 아직도 성령이 필요하구나. 성령이 내 마음속에 오셔야만 내가 그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왼뺨도 오른뺨도 돌려댈 수 있게 하실 텐데 내가 아직도 성령이
부족하구나. 그렇게 그거를 내가 느끼면서 하나님 저를 영적으로 성령으로 부어주셔서 영적으로 더 성숙해서 내가 오른뺨을 치면 왼뺨을 돌려 대지는 못할지라도 그 내 뺨을 때린 상대방을 적어도 미워하지는 뭐예요? 않도록이라도 좀 변화시켜 주십시오. 라고는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이 그게 성령 받은 사람이야. 아시겠지? 그래서 방언의 은사를 받았다 하면 그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돼. 그런데 그거 없이 그런 거 없이 뭐 그건 안 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령이 오시면 나를 이렇게 변화시켜 주실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그런데 내가 살아가면서 그런 상황에 맞닥뜨려 보니까 내가 아직도 성령이 뭐예요? 부족해. 성령이 더 필요. 그래서 내가 오른밤을 치니까 왼밤을 못 돌려 댔다고 해서 너 왜 시킨 대로 안 해? 막 오른밤 맞으면 왼밤 돌려대라고 그랬잖아. 너는 잘라야 되겠어.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성령을 받아야만 알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말은, 오른밤을 맞거든 왼밤도 돌려대라 이 말은 너희들을 미워하는 원수들이 너희들 이렇게 학대할 것이다, 박해할 것이다, 많이 괴롭힐 것이다. 그럴 때마다 내가 성령을 줘서 너희들이 분하지 않고 그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는 힘을 내가 줄 테니까. 그게 안 되거든 기도해라. 자꾸 기도해라. 네가 그걸 못하고 화가 나서 원수를 미워하더라도 네가 성령이 부족해서 그렇지. 그래도 나는 너를 변치 않고 사랑한단다. 성령이 부족한 사람일수록 나는 더 사랑해서 더 성령을 부어줄 테니까 그것을 믿고 너는 기도만 해라. 이 말씀이 바로 오른밤을 돌려대라라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근본적인 뜻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되는 게 이래서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 사랑이 이런 뜻이다를 알면 우리가 얼마나 마음이 어떻게 그렇구나.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뭐밖에 없구나. 성령을 받는 일밖에 없구나. 그러면 성령을 받는 일은 내가 이런 말씀을 또 배워야 돼. 그렇죠?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배우면서 우리 전주 아줌마 많이 누르고 산다고 그러시는데 그렇죠? 이게 필요해. 성령. 예수님의 그 무조건적 사랑, 그 은혜의 마음. 그래서 이런 말을 이제 들으시면, 뭔가 편해져야 안 편해져요. 그렇구나. 그러면 나도 기도해 봐야지. 여기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 전에, 큰 미운 사람한테, 그냥 많이 누르면서, 살다가 누르면서 살면 우울증 걸려. 그러다가 하나님은 이런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깨닫고 그 미운 사람들이 점점 다시 안 미워지고 그러니까 이제 우울증 약을 뭐예요? 끊을 수 있게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이거다 이 말입니다. 신앙이 바로 이런 것이다. 그래서 자 그래서 이제 지금 여기서 끝나고 이제 계속해서 다음 시간에는 진짜 하나님이 복수하는 방법은 뭘까? 구체적으로 복수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복수를 하게 하실까? 하는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 수준에서 그 수준에서 율법을 주시고 정말 우리가 이제 정말 하나님이 무조건적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곧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되었을 때는 정말 하나님이 사랑인 것처럼 우리도 우리들의 원수를 사랑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겠다는 그런 약속을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그 이런 무조건적 사랑을 더 깊이 알면 알수록 우리들의 마음에는 평안이 깃들기 시작하고 어두웠던 우리의 가슴 속에 생명의 빛이 환하게 비추기 시작하는 것을 느낍니다. 그와 동시에 우리들이 정말 억누르고 꺼져 있던 유전자들이 다시 켜지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점차점차 치유되어 가고 있음을 느낍니다. 하나님, 매 시간마다 우리 모두와 함께 계셔서 그 모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그 정말 놀라우신 그리고 부드러우신 무조건적 사랑을 우리 모두가 더 깊이 깊이 깨닫게 하여 주셔서 그 사랑으로 그 생명으로 우리를 치유시켜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